기타 앤 류, 쪼로. 안녕하세요. 쪼로, 쪼로진입니다. 기타 류트의 쪼로진입니다. 예, 오늘은 솔로의 연습곡 중에서 작품 번호 6번의 다섯 번째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연습하는 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한번 화성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로 보는 개념하고 기능적 화성학에서 클래식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 기능적인 어떤 면을 한번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를 한번 살짝 이제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악보를 함께 보시죠. 자, 악보를 펼쳤습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그 여섯 번째 작품 번호 여섯 번째 오프스 여섯 번째 거기에 다섯 번째 연습곡입니다. 보면은 조는 C 메이저죠. C 메이저 곡입니다. C 메이저. 그리고 4분의 4박자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제 아니면 뭐 2분의 2박자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4박자 계열입니다. 그리고 못 갖춘 마디가 아니고요. 정박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예비 지식으로 C 메이저에서 그 저기 1도, 2도, 3도 하는 식으로 보면요. 1도 바로 도가 되죠. 1도 토닉합니다. 그 다음에 2도가 있을 것이고요. 3도가 있을 것이고요. 4도 있을 것이고요. 서브도미난트 바로 F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도 도미난트 해서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A마이너 해서 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7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다시 토니카인 8도 다시 토니카인 8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2도로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예, 바로 토니카입니다. C 메이저가 되죠. 여기서 2도는 서브 도미난트로 해서 볼때 서브 도미난트의 파랄렐 그 다음에 3도는 도미난트에서 볼때 도미난트의 파랄렐. 근데 토니카에서 볼 때는 토니카의 개견이 됩니다. 반대. 예. 그 다음에 예, 서브 도미난트, 그 다음에 도미난트, 그 다음에 이 6도인 이것은 토니카로 볼때 토니카의 파랄렐입니다. 파랄렐은 병행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7도가 있죠. 7도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5도와 같은 캐릭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근음이 살아 근음을 제한. 예. 예, 지금까지 C 메이저에서 그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토니카와 서브 도미난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2도, 3도 그 화음들을 그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붙인 이름들 있죠. 도미난트의 파랄렐, 병행, 아니면은 토니카에서는 반대, 개견 이런 개념으로요. 자, 그럼 처음부터 이 화음 첫 번째 마디에 있는 것은 토니카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3도 여기 3도가 있고요. 솔은 5도지요. 그다음 다시 도는 1도 혹은 8도. 그다음 미 3도. 3도가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그냥 일반적인 예, 3화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토니카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 화음도 역시 똑같은 화음이죠. 그래서 토니카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토니카에서 4는 4화음입니다. 라는 6화음입니다. 4, 6화음. 그럼 도는 예, 1도니까 그냥 토니카로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4화음. 사륙화음으로 이렇게 계속 쭉두 번째 마디는 갑니다. 바로 토니카의 삼화음, 두 번째 마디에서 토니카의 사륙화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를 보겠습니다. 도에다가 레가 포함이 된, 레가 다시 이렇게 추가가 되었네요. 그럼 토니카에서 레는 2도입니다. 그럼 2, 그 다음에 솔이니까 5도죠. 예, 5를 일단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C, 7음입니다. 7도. 그 다음에 F, 사음이 위에 멜로디로 올라가 있네요. 그럼 2, 4, 5, 7 화음입니다. 예.
여기도 계속 화음이 계속 유지되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토니카에 3화음, 5화음, 3, 5, 옥타브, 그 다음에 3음 멜로디, 토니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줄을 봤을 때 토니카의 4, 6화음, 토니카의 2, 4, 5, 7화음, 그리고 토니카의 3화음으로 그냥 돌아오는 이 경로를 보여줍니다. 마치 무엇과 같나요? 예, 오페라에 나오는 그 레시타티브 연주하고 같죠, 그죠? 예, 바로 맞습니다. 레시타티브 형식을 따라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 부활절을 앞두고 그죠? 요한순환곡이라든지 마태순환곡 이런 곡을 많이 연주하는데 여기서 레치타티브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콘티누오라든지 통주점 초보자들은 전부 숫자만 보고 막 짚어내기 바쁠 건데 제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레치타티브가 이런 거에서 3화음에서 4/6 아니면 2/4/6, 2/4/7화음, 2/5/7화음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서 다시 토니카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그냥 근본적으로 이런 원리라는 거. 이거 절대로 F두어라든지 그러니까 C메이저 그다음에 4/6은 엄밀하게 따지면 예 F메이저잖아요. 근데 코드로 보질 않습니다. 그건 재즈 화성학 뭐 이런 분들한테는 코드로 보겠지만은 클래식에서는 코드로 보지 않고 토니카에서 4/6화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4/6은 4음은 3음으로, 6화음은 5음으로 해결해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딱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절대 F메이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토니카에 도의 근음이 있는 데서 4/6이 있는 거예요. 그건 3과 5화음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세 번째 마디에 가보면은 오히려 2와 4는 머물렀고 5음이 포함되면서 7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7은 상행해서 저기 근음으로 간다든지 5음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4음은 3음으로 해결하고 2음은 1음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토니카의 원래 화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페르난드 소르의 그 오프스 6번 거기에서 다섯 번째 곡에서 나오는 예, 그 곡을 첫줄 가지고 바로 첫 프레이징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 화음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걸 기능적인 화성학 혹은 클래식 화성학에서 재즈 화성학 이런 거 말고요. 코드 이름 붙이는 그런 거 말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이 마치 영화에 보면 살리에리하고 모차르트가 있잖아요. 건비단도 이렇게 나올 때 어떤 악기에 무슨 음을 어디로 진행하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그것처럼요.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코드 이름만 붙이면 어떤 음이 어디에 가 있고 어느 성부에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음악을 볼수 있다는 예, 그 예로서 이렇게 레치타티브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가진 이첫 줄을 가지고 한번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곡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인류 쪼로